자, 계속해서 공개 공지 관련 주제 200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 범주 등 나와 있고 일단 공지라는 개념부터 확인해야 되죠. 우리 앞에서 이제 건폐율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 있을 때 가득 채워서 건물 지을 수 없다. 해서 소위 건폐율 규제가 존재하고요. 이 건폐율 규제 때문에 남는 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지라고 하는 것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논의의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이 공개 공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자, 긴 의자 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라고 하는 개념이 공개 공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 관련해서요 용도적인 문제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자,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룹 외우셔야 돼요. 해서 제일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도시 지역 이런 데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되게 될 것이고 그중에서 주상공이라는 게 주로 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살게 되겠죠. 근데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동네 아무래도 상업적이 가장 전형이고요. 그리고 상업적 요소가 있는 주거적인 준주거적, 상업적 요소가 있는 공업적인 준공업적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동네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외울 만한 것이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상업지역은요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으로 구분됩니다. 해서 분설을 해보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상업적 중에서 일반 상업적도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 그리고 공업적에서 일반 공업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 구성할 때는 틀리게 내는 게두 가지예요. 그래서 주거 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적 포함되지 않는다. 요 얘기 하나 하고 공업적 중에서 일반 공업적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공개 공지에서 총세개 정도의 쟁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사람들이 낮 시간대 바글바글한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적 이렇게 용도 지역 묻는 게 제일 어렵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건축물의 종류 얘기인데 이건 뭐 외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그중에 특이한 거 판매 시설 기본적으로 자, 공개공지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답이 되지는 않는데 던져주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류는 큰 이슈가 아니에요. 시험 지문에 분명히 종류가 뜨는데 종류를 갖고 쇼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용도 지역을 가지고 시험 문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공개공지 설치 범주라고 해서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리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까지 공개 공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그 뒤에 조경 면적, 그다음에 원형 보존 면적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공개 공지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서 뭐 이런 걸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를 설치해서 긴 의자 등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관리 잘못하면 지저분해지고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들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나무 심는 거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나무를 심어도 역시 공개 공지 면적으로 쳐주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 뒤에 이제 어려운 게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서울 종로 같은 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 소위 이제 뭐 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이 관련 법에 따르게 되면 매장 문화재의 유적이라고 하는 거. 자, 건물 지으려면요 땅 텁하게 해야 되는데 텁하다 보면 그 밑에 과거에 자, 조성들이 살아왔던 유적이 발견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유적에 대해서는 보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 지역에 있는 건물 빌딩을 보게 되면 지하층을 보게 되면 무조건 다 뭐가 있어요? 원형 보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별건 아니고 아크릴 같은 걸로요. 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유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상가 하는 그 영어 학원 그 건물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다 이제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다가 카펫 깔고 그 독서실로 써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게 유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했을 때 국가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보존 조치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왜냐면 종로 같은 자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이런 지역은 무조건 이게 유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땅 파는 순간.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 이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하게 되면 공개 공지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라는 조항을 최근에 우리 법에 이렇게 추가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포인트는 100분의 10이라는 숫자 물어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적용 면적 등 바로 이 공개 공지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뒤에는 뭐큰 쟁점은 되지 않겠고요. 자, 세 번째 설치 효과라고 하는 것에서 용적률과 높이 전 1.2배까지 완화 적용한데 지난번 숫자 1.2배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는데 계속해서 문제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폐율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까지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상업적이 있었죠. 상업적 중에서 중심 상업적 건폐율이 얼마? 90%입니다. 최대 90%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심 상업적에 대해서 공개 공지 설치했다고 해서 뭐를 바로 이자 건폐율 완화 적용을 하게 되면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건폐율은 완화 적용을 할수 없고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 적용한다 해서 하여튼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숫자 물어보는 거 1.2배하고 아까 10% 요거 물어보는 것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완화 적용한다. 그럼 틀림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개공지 제도의 경우에는 시험에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건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없다.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개공지 아주 통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지 안전 조경 나와 있는데 뭐 안전은 뭐 그다지 그렇다 치고 조경이라고 해서 그다음 페이지 가면 자 개설에서 대지 면적 200 이상일 때 조경 의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일단 논의 전제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때 조경 의무가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시험에 뜨는 건요 조경 의무 면제하고 면제에서 제외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해서 거기 보면은 조경무 면제를 쓱 볼게요.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지역. 그러면 그걸 외우는 게 아니죠. 자, 주상공 지역에서만 어떻게 해라? 적용을 해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물류시설. 요좀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 3번, 4번, 5번까지 보니까 공장.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숫자까지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공장의 경우는 어떻다? 아, 적용을 할 실익이 없다. 해서 공장에서 물건 나올 때요. 물건들이 나무 보고 흥분하지 않거든. 그래서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 설령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축사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축사라고 하는 거. 자, 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돼지들이 말입니다. 자, 나무 심어져 있으면 잘 자라고 이런 게 아니잖아. 해서 조경 의무 없고 축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상공 지역에 설치 안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상공 지역에 설치한다라고 할지라도 축사의 경우 어떻다? 조경 의무가 없다 해서 공장 축사는 조경 의무가 없다. 그리고 시험 문제 이제 하나의 포인트를 삼는 것 중에 하나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이제 적용 대상 물 보험주 공부할 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딱 하나만 기억해 달라. 자, 원래 가설 건축물은 신고 대상인데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다. 존치 기간 몇 년? 3년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라 할지라도 존치 기간이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어디다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시험 문제에서 자, 별 의미는 없는데 자, 이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 건축하는 허가된 가설 건축물 요걸 저 자주 이제 또 쟁점을 삼고 있어서 종중에 쭉 끝에 숨어 있어서 아마 이걸 출제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기억하셔야겠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조경 의무의 면제라고 하는 거에서 법조문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은 모두 조경 의무가 있다.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등을 완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의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전제가 붙게 되면 설령 공장, 축사, 뭐 작물재배사, 뭐그 앞에 이런저런 거에 걸린다 할지라도 무조건 어떻게 해라 적용을 해라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쟁점이 됐던 게 주거적 상업자 간의 물류 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때 물류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래도 창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택배 회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류 시설이 주거적 상업 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 어떻게 해라 이 택배 물건 싸고 내리는데 여기도 적용을 할 의무가 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이 택배 물건들이 말입니다. 뭐를 이 나무 심어져 있으면 자, 기쁜 마음으로 택배 주문하시는 분한테 가는 게 아니죠. 그런 관련이 없는 얘기고, 이건 왜 적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가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무 심어서 가려달라 이런 취지로 적용 의무가 있다 해서 일단은 적용 의무 없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적용 의무 있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 지역과 관련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주거적 상업 지역의 물류 시설이라고 하는 거. 숫자들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아요. 숫자까지 뭐 틀리게 하거나 맞게 해서 답을 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적용 의무의 면제와 제외, 필수적 적용 대상 이렇게 구분해 봤고, 나머지는 이제 아직까지 시험 문제 구성되지 않은 영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 자, 요거 보니까 요 얘기를 하려면 국토계획법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한참 앞에 가서 봐야 되는데, 바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 행위전에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19페이지인가요? 자,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가? 해서 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에서 2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얘기했죠.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물려 있게 되면 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 건폐율을 적용한다. 용도제는 가장 넓은 지역.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는데 별로 기억 안 나셔도 무방해요. 왜? 요즘엔 잘 내지 않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시험의 주된 요즘의 포인트는 예외로서 녹지하게 되면 어떻다? 각각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혹은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 포인트. 그래서 요즘 유형으로는 주된 출제 포인트가 녹지 지역에 걸쳤으면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을 하게 된다. 요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바로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요게 이제 꼭 암기하셔야 할 것. 특히 미관지구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었고요. 그런데 지금 건축법에 와서 보니까 뜬금없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 행위전 요 얘기를 하면서 원칙 해서 중요치 않아요.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녹지 지역 뜨게 되면 각각 적용한다. 그리고 자,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법조문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과거에 2002년도 전만 하더라도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용도적 이런 것이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이 없었고 바로 건축법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자는 얘기가 사실은 어디에서 건축법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이 건폐율 용적률 얘기하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에서 행위전 요 조항을 국토계획법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 건축법 조항은 사문화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국토계획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해서 법은 살아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국토계획법은 그 후로 여러 번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토계획법도 과반 속하는 지역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여러 번 바꾸게 되면서 국토기법은 계속 변화가 있는 것이고, 건축법은 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조항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은 사실 사문화된 조항인데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법에 있으니까. 이 출제위원들이 이 법이 바뀐 역사, 20년, 30년 역사를 다 커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법조문에 있으면 그대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녹지적에 물려 있으면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한다. 그리고 중요 쟁점, 건축물의 미관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거만 가지고 그냥 지문 형태 또 사례형 문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결국 이제 그 국토기획법하고 굳이 미관지구 파트를 비교하게 되면, 국토기획법은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도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존재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비교까지 못해요. 출제위원들은 내용 모르니까. 해서 단순하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 원칙은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녹지지역 하면 각각 적용한다. 그리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딱 여기까지. 이게 이제 소위 대지 관련 규제까지 보셨고요. 쭉 넘어가서 11강 건축물의 건축 절차 등몇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대지 관련 규제는 그래도 좀 출제가 두세 문제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건축물의 건축 절차 관련해서는 거의 한 문제짜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건축 분쟁의 조정 이런 것들은 16회 시험, 17회 시험까지만 출제가 되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교재 작업을 할때 최근 13년 내용을 다 포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잡다한 얘기를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건축허가의 제한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요거 19회인가 20회 한번 나오고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개념 때문에 문장 한 두세 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거, 자, 적용 대상에서 건축과 대소선 용도 변경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심축은 이제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면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가 이런 식이죠.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용 승인. 뭐 여기까지 시험에서는 거의 구성이 안 되는데, 이런 과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뒤에서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고요. 허가 나오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경우가 존재를 하냐면은, 지금 허가 받을 걸로 예상하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 자,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이제 동기착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게 될 것이고, 또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건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 왜? 자, 허가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저런 부담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조건부 계약만 갖고는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곤란합니다. 만약에 조건부 계약을 했는데 허가는 나오긴 나와, 근데 다른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만한 메리트가 없어.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허가 나오니까 돈 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건물 못 지으니까 돈못 주겠다, 즉 매매 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건물 짓기 전에 미리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제도, 이걸 바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요. 뭐 답이 되는 건 아닌데,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을 할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신고지상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셨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신고지상 건축물은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요.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 바로 미리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요 지문의 경우에는 사이드로 내는 지문들을 구성할 때 자주 던져주는데,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중에 하나. 다만 답이 되지는 않고요. 이 주제에서 딱한번 출제가 됐고 답이 됐던 거 제일 하단부에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의 효과라고 하는 거. 자, 중간에 절차 등은 분명히 시험 질문에 뜨는데 답이 아니라고 결론이 중요합니다. 해서 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땅 사기 전에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건물은 못 짓는 거죠. 결국 나중에 허가를 받아야지 건물을 짓는 것이고, 그러면 입지 규모 사전 결정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언제든지 건축가가 받아낼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2년이라는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이 숫자를 갖고 답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이 되고, 이 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얘기인데 숫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2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결정 있게 되면은 건물을 못 짓습니다. 앞으로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입지 규모 사전 결정했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관련 인허가 의제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18회 감정평가 시험에서 이걸 한번 출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개발 행위허가 나와 있고요. 농지 전용허가 나와 있고 산지 전용허가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땅을 들어옮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토지일 때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자, 농지일 때는요, 농지 전용 허가 받으면 됩니다. 산지일 때는요, 산지 전용 허가 받으면 됩니다. 요뭔 얘기인 거 아니?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이셋다다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땅을 들어오고 싶을 때그 문제의 토지가 농지면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게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 산지면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요건 이제 뭐 중요 포인트는 아닌데 무조건 묶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하천 점용허가 나와 있나요? 해서 이 하천 점용허가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냇가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쓸수 있는 권리를 하천 점용허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지금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게 되면 건축물의 건축은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대신 이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 바로 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 이런 것들은 어떻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자, 입지 규모 사전 결정했으면 건물은 지을 수 없지만은 땅은 들어볼 수 있다. 땅이 딱딱하니까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있다. 해서 하천 점용허가, 개발 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여기까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에서는 첫 번째 허가 대상 건축물일 때만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게 되면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이 되고, 없게 되면 입지 규모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세 번째, 자, 입지 규모 사전 결정에서 건물은 지을 수 없지만은 바로 땅은 들어볼 수 있다 해서 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그다음에 하천 점용허가 등이 의제되게 된다. 이렇게 세 개가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주제가 대지 소유권 확보 얘기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원칙, 자,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라. 뭐 이런 거 외운 거 아니죠. 원칙이니까. 자, 근데 예외 있어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더 이렇게 기네요. 자, 거기서는 외울 게 뭐냐면 분양 목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외우셔야 돼. 자, 기본적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라. 근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뭔지 모르겠고. 근데 그중에서 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서 제외라고 하는 거. 이건 뭔 소리야?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라. 딱 하나만 외우는 거죠. 자,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에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은 미리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만이 어떻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건축, 이건 주택법이랑 같이 맞물려 갈 텐데, 자, 이런 거죠. 동네에서 연립주택 장사 다 가고 다세대주택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건축가가 신청하기 앞서 미리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대책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뭐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이 허가권자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원칙에서 시군 구청장 그 앞에 이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허가권자 누구라고요? 시군 구청장 그냥 외우셔야 돼. 아까 대수선 용도 변경에 있어 특히 용도 변경에 있어서도 허가권자 누가 된다? 시군 구청장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법조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을 하려는 자 바로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따로 얘기 안 하면 건축 허가 신청, 건축 허가권자는 누가 된다? 시군 구청장.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특별시 다녀서는 주로 허가권자가 누가 되겠어요? 구청장. 광역시에서는 뭐 구나 주로 이제 구가 있고 군도 있는 경우인데 구청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도 단위에서는 도는 도면에는 시와 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 이게 기본 논리의 전제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 도 밑에 시장 군수가 지금 멋대로 허가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만 어떻게 할수 있다?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해서 범주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대형 건축물하고 위락 숙박 시설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요, 대형 건축물은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 멋대로 허가할 수 없고 도지사의 승인 받아라. 위락 숙박 시설도 기본적으로 지 멋대로 허가할 수 없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만 어떻게 할수 있다? 허가를 할수 있다. 주의하실 게 도지사는 어떤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도 미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 뒤에 가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절대로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해서 거기 보니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고 해서 항목을 보니까 대형 건축물로서 자 21층 이상, 10만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을 예시하는데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은 공장, 창고, 제외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해서 설령 21층 이상 혹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공장, 창고의 경우 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걸 문장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답을 지어야 하는 거. 공장, 창고는 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자 위락시설, 숙박시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락시설, 숙박시설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보호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자연환경 수질 보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자 요거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심지를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도심지에 위락시설 혹은 숙박시설을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지금 멋대로 허가할 수 없고 어떻게 해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규모요? 따지지 않습니다. 이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도심지에 있어서는 이런 시설들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무조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한편, 자, 자연환경, 수질 보호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건 도시 외곽 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외곽 지역에 있어서 위락 숙박 무조건 승인을 받아라는 아니고요. 덩치가 좀 됐을 때, 즉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도지사의 승인 받아. 다시요, 위락 숙박은 도심지하고 도시 외곽 지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도심지에 있어서는 그냥 승인 받아라. 규모 불문하고요. 한편 도시 외곽 지역에 있어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위락 숙박이 문제가 제일 어렵게 구성되는 영역이고요. 그 앞에 대형 건축물 관련해서는 창고 공장 제외 이게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외라고 해서 그 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다시 허가권자 누가 된다? 시군 구청장. 뭐할 때? 건축할 때, 대수선할 때, 용도 변경할 때 모두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 그런데 이 적용 대상 행위 중에 건축이라고 하는 거, 요 관련해서는요. 건축에 관련해서는 자, 경우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1층 이상, 10만 이상 초고층 건축물 우리 앞에서 소위 대형 건축물로 분류를 했던 그런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형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라 대형건축물 관련해서는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렇게 하는 건데, 시험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키워드 뭐라고요? 공장 창고 제외.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틀린 걸 고르시오. 자, 21층 이상, 10만 이상의 공장 창고를 건축하고자 할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어떻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정형화된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앞에서 도지사의 승인할 때 대형 건축물 21층 이상, 10만 이상 초고층 건축물 괄호 열고 공장 창고 제외라고 하는 거 있었죠? 요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공장 창고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 구성이 이루어지고 착각하기 좋은 부분이고, 하나만 더 앞에서 논의했다시피 용도 변경은요 절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용도 변경 모두 뭐가 된다? 시군구청장, 대수선도 모두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요. 그다음 페이지에서 건축 허가의 예외적 거부, 위락 숙박 시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얘는 뭐 가끔 나오는데 한 번도 답이 됐던 적이 없는 지문이 건축 허가의 예외적 거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앞에서요. 자,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위락 숙박의 경우에 뭐 주거환경, 교육환경 또는 자연환경지질보 이렇게 도심지와 도시 외곽지역으로 구분해서 일정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사실 이제 엄밀히 지문을 따져묻게 되면 도지사가 미리 지정 공고를 해야 돼요. 게다가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무슨 문제, 위락 숙박에 대해서 뭐 승인이 이런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이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에 이런 사례 등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 건축 허가 라고 하는 거, 위락 숙박을 짓고 자는데 법령의 미비 또는 이제 어떤 규제 미비를 틈타서 주택가 이런 지역까지 위락 숙박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법을 고쳐서 위락 숙박에 대해서는 아예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달리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자, 건축물의 종류가 위락 숙박이 아닐 때는요, 소위 기속행위라고 그래서 무조건 허가 내줘야 돼. 법적 안자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 것이고,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축물의 종류인 위락 숙박에 대해서는 어떻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고, 그다음에 본것 중에 하나가 신고 대상 건축 및 대수선 이미 받은 내용인데요. 신고 대상, 자, 우리가 건축을 할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을 하고자 할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주로 시군구청장, 그리고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될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건축 행위 중에서 사안이 좀 경미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신고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자, 여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신축이라고 가로 놓고 써놨어요. 그래서 일정한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을 함에 있어서, 자, 이게 규모가 작게 되면 어떻다? 신축도 허가를 받아서 신고하고 할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개 재축. 자,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개축,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재축. 해서 자, 기존의 건물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늘리거나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은 역시 신고로서 가능하다. 즉 증개 재축도 건축의 일종이고, 따라서 앞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 높이 3m 이내 증축 나와 있죠. 우리가 증축의 정의가, 자, 건축 면적, 연 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것, 높이를 늘리는 것도 증축에 해당이 되고, 증축은 건축의 일종이니까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3m 이하가 되면 소규모로 봐서 이때는 어떻다?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건 요즘엔 잘안 내는데, 과거에는 이 신고 대상 건축 중에서 가장 많은 답을 뽑았던 게 높이 3m 이하의 증축. 이유는 얘가 제일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법조문에 아까 한번 지적했다시피 신고 대상 건축 행위가 종류가 이외에도 4개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서 한 번도 시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짧은 것 중에 제일 뒤에 숨어 있던 게
높이 3m 이하의 증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고 대상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이미 설명드렸었죠. 대수선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소규모 건축물 우리 법에서는 3층 미만이고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2층이고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건축물 이게 이제 거의 마치 공식처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었고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던 대수 수선 6개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요 정도 있겠고요. 중간적인 별 필요 없고 오른쪽 가서 건축 허가의 취소 등 중에서 두 번째 뭐 건축 신고의 효력 상실 요것도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보니까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가지고 정말 많은 구조 문제 구성 6개월짜리에서 틀리게 뽑기도 하고요. 숫자가 답이 되는 특이한 쟁점 중에 하나가 건축 신고 입고 나서 1년 내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최근에 법 개정에 따라서 예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허가권을 인정하면은 1년을 포함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 조항이 없을 때는요, 얘가 거의 도배해서 1년을 갖고 6개월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기도 하고,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1년을 뽑기도 하고 해서 건축 신고 관련한 부분 효력 상실돼서 확인해 드렸고, 그 위에 건축허가의 의무적 취소사유 나와 있는데, 이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법조문 자체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고, 그걸 제가 남들 정리를 해서 보기 좋게 해놓은 게이 정도인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왜? 앞에서 우리 건축 절차, 건축 허가 파트에서 한 문제를 구성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낼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엄청 복잡스럽고 길고 이런 것을 낼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 최소한 통계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단순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안 됐고 지금 법이 너무 지저분하게 바뀐 상태니까 사실상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 되겠고 자, 건축과 관련 마지막 쟁점이 건축허가 착공의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로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그리고 아까 예외적으로 대형 건축물 등에 있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허가권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전제 하에서요. 자, 허가 자체를 뚫어 막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고요. 또는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줘 버린 경우에 그거 이제 건물 못 짓게 막을 필요가 있으면 아예 착공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국토교통장관이 제한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즉 시도지사가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많은 질문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안하는 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키워드를 제가 뭐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자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요건이 뭐라고요?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해서 그긴 문장을 어차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분설해서 쪼개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외울 거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대신 전제 요건 장관의 요청했을 때뭐 최근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국토부 장관은 교육감의 요청이 있으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이제 국토부 장관은 뭐 국방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환경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고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민 경제 뭐 이렇게 쭉 깔아놓는다고 해서 이걸 갖고는 분설을 하기 때문에 절대 개별적으로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허가권자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출제하는 포인트는 여기서는 전체 그림에서는 허가권자의 허가 제한 이것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관련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지금요, 시군 구청장의 주된 허가권자 이거 이들 위에는 행정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토부 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굳이 이제 보게 되면 목적이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강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지금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일 때는 시 도지사가 제안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 나머지 모르면 다 누가 제안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한다. 그래서 이 토시들을 갖고 지문들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자주 출제, 아주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시까지 세밀하게 출제하는 것이 이 영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요. 제안 절차, 나머지 별장점하고 두 번째, 보고 및 해제 명령. 좀 오래전에 쟁점을 삼았던 내용인데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군 구청장의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안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서 별건 아닌데 해제 명령이라고는 아주 오래전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쟁점, 바로 제한 기간. 그리고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답을 구성하는 게 바로 제한 기간에 관한 쟁점에서 건축 허가 착공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제한 기간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 한해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2 플러스 1회 1년. 별것도 아닌데 이 숫자 가지고 쉼 없이 지문 구성 틀리게 하기라고 막게 하기라고 2회에 걸쳐서 1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는 식으로 장난도 치고요. 해서 지금 앞에서 건축 신고 1년 내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그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제한 기간 2 플러스 1회 1년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기간까지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건축물 건축 관련해서 뭐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지금 건축 분쟁의 조정 사용성이 쭉 나오는데 이건 뭐 지금 이번 순회 때는 생략을 하겠고요. 상대적으로 요즘엔 거의 나오지 않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건축법까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바로 농지법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